안녕하세요, 루아들. 관리하는 남자 아우라 M입니다. 오늘은 꾸안꾸 스타일의 남자 내린머리 고데기 하는 법 알려드릴 거예요. 저도 그렇고 동양인 대부분이 여기 뒤통수가 많이 눌려 있어요. 여기가 눌리면 되게 얼굴이 납작해 보이면서 옆으로 퍼져서 얼굴이 더 커 보이고요. 옆에서 볼 때도 여기 약간 절벽처럼 이렇게 뚝 잘려 있어서 굉장히 안 예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 볼륨을 살리면서 얼굴을 전체적으로 작아 보일 수 있는 내린머리 스타일을 시작을 해볼게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알림 설정,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사용될 준비물 먼저 첫 번째는 당연히 고데기겠죠. 고데기는 이렇게 판형이랑 라운드형이 있어요. 근데 이런 판 고데기 같은 경우는 이제 초보자분들이 하시기엔 딱 직각으로 꺾이는 부분에서 좀 자국이 남기 쉽거든요. 그래서 초보자이신 분들은 라운딩이 되어 있는 제품을 추천드리고, 가격대는 너무 이제 저렴한 만원대 구매하면 금방 보장이 나거든요. 그래서 한번 구매하실 때 한 4, 5만원 정도 되는 제품 고르시면 좋아요. 그리고 집게핀도 너무 각진 것보단 이렇게 살짝 라운딩 처리가 되어 있는 이런 큰 집게핀이 좋고요. 그리고 고정할 스프레이, 그리고 마지막 준비물은 오늘의 앞광고 제품인 로게인 폼이에요. 로게인은 제가 두 달 전에 올렸던 공병핀 리뷰 영상에서 내 돈 주고 샀는데 너무 잘 쓰고 있다라고 말했던 세계 최초 FDA 승인 탈모 치료제인데, 이거 제가 영상 후반부에서 다시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고, 커트 상태 먼저 말씀을 드리면 뭐 이런 데는 뭐 투블럭을 하시든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되고, 중요한 건 앞머리입니다. 앞머리 볼륨을 줄 때 여기를 가장 많이 넣게 되면 여기 가운데 부분 머리가 제일 많이 들리거든요. 그래서 커트 하실 때는 가운데가 가장 길고 사이드로 갈수록 살짝 짧아지게 커트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고데기를 하기 전에는 항상 머리는 바짝 말려주셔야 되고, 머리 말릴 때는 털어주듯 말려주는 게 기본이기는 한데 계속 내려서만 말리면 머리 볼륨이 잘 안 살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 머리 올리는 것처럼 뒤집어서 뿌리 쪽에 열을 잠깐씩 쐬어주는 게 좋습니다. 고데기를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기억해야 되는 두 가지 포인트. 볼륨은 안쪽 머리 뿌리에, 모양은 바깥 머리 끝에. 볼륨 작업 먼저 시작을 할 건데, 볼륨은 안쪽 머리 뿌리에 줘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윗머리는 들어 올려서 핀으로 고정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앞머리 하고, 그 다음 중간머리 하고, 마지막 겉으로 올라오는 순서로 할 거라서 이렇게 앞머리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핀으로 고정을 시켜줍니다. 앞머리를 한 3등분해서 가운데 먼저 이마에서 90도 수직으로 들어 올려주고, 고데기를 뿌리 끝까지 넣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를 한 번, 두 번, 세 번 살짝 하면서 힘을 빼서 풀어줘요. 그리고 사이드 볼륨은 여기 가운데보다 조금 더 적게 넣어야 붙어있는 옆머리랑 자연스럽게 이어지겠죠. 45도 정도만 들어서 마일드하게 살짝만 볼륨을 넣어서 옆으로 빼줍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볼륨이 가장 탱글탱글 높게 올라왔고 자연스럽게 낮아지면서 옆머리로 이렇게 이어지는, 그럼 그 윗줄 해줄게요. 중간머리, 여기 중간머리도 90도로 들어 올려줘서 뿌리 깊이 고데기를 넣어 다음에 한 번, 두 번, 세 번 힘 주면서 끝에는 힘 많이 빠지게. 혹시 이제 머리가 많이 손상이 돼서 열이 잘 안 먹는 경우에는 이렇게 뿌리 볼륨을 줘도 금방 다시 죽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뿌리 볼륨을 준 다음에 머리카락 바로 내리지 말고요, 열이 식을 때까지 이걸 그냥 들고 좀 기다려주세요. 그래서 좀 열이 식었다 그때 내려주면 훨씬 더 얘가 볼륨이 잘 살립니다. 45도 머리도 똑같이 해줄게요. 그럼 아까보다 확실히 여기 앞머리랑 여기 뒤통수 부분에 볼륨이 예쁘게 이렇게 들어갔죠? 이제 모양을 넣어줄 건데,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텍스처는 바깥 머리 끝에. 겉에 덮여있는 이런 겉머리들에만 모양을 넣어줄 건데, 이걸 너무 한 움큼씩 많이 잡으면 또 망치거든요? 그래서 정말 한 꼬집, 한 요 정도? 머리카락 끝까지 열을 그대로 주면서 휘면서 빼면 됩니다. 그래서 뿌리부터 넣고 빼면서 원하는 방향으로 살짝 끝에 이렇게 돌려주면 여기 이렇게 컬이 조금씩 들어갔죠? 그래서 보통 심심해 보이는 부분이 한 요 부위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계속해서 이렇게 한 꼬집씩 잡아서 컬을 넣어주면 됩니다. 얘가 딱 놨을 때 원하는 방향으로 안 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나 약간 이쪽으로 하고 싶은데 지금 이쪽으로 꼬였잖아. 그러면 얘가 식기 전에 풀어서 이쪽으로 이렇게 넘겨주면 이 상태로 식습니다. 그리고 나는 약간 C컬 말고 S컬을 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뿌리부터 위로 올렸다가 내리면서 위로
뭐 생각보다 얘가 또 끝이 너무 휜 것 같으면 남아있는 연료도 정말 살짝만 또 눌러주면 그러면 또 자연스럽게 펴지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무서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그냥 C컬만 쭉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 C컬이랑 S컬을 번갈아 가면서 섞어주셔도 돼요. 그래서 S컬은 끝이 살짝 이렇게 삐죽하게 나오기 때문에 조금 더 경쾌한 그런 느낌이 나요. 앞머리 넣으실 때는 위에 꼬집 집은 것보다 더더더 훨씬 적게 정말 적은 양으로 아주 살짝씩만 넣어주셔도 자연스러워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좀 위에 모양을 많이 잡아놓긴 했거든요. 근데 이 모양 정도는 이제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되고 이제 뭐 바람 불면 앞머리가 갈라지는 게 싫거나 이제 뿌리 볼륨이 많이 죽으신 분들은 이제 여기 위에다가 스프레이 작업을 머리 또 뿌리부터 해주면 되는데 그 전에 제가 아까 말했던 이 로게인 폼을 쓸 겁니다. 전에 올렸던 영상에서도 이 로게인 폼 되게 많이 궁금해 하셨는데 저도 탈모 고민이 되게 많았어가지고 작년부터 제가 직접 찾아보고 내돈내산해서 지금까지 쭉 계속 써오고 있는 제품인데 제가 생각하는 좀 더 깊은 내용들은 제가 전에 올렸던 그 영상을 보시면 되고 제가 그 영상에서 사용법을 말씀을 안 드려서 오늘은 사용하는 걸 먼저 보여드릴게요. 일단 제품을 흔들어 주시고 뚜껑에다가 한 절반 정도 이렇게 채워주시면 됩니다. 얘를 완전히 이렇게 90도로 안 꺾으면 거품이 아니라 약간 액체처럼 나올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고요. 다음에 이 거품을 덜어서 고민이 있는 부위에다가 톡톡 두들겨서 흡수를 시켜주시면 됩니다. 남자는 하루에 두 번, 여자는 하루에 한 번 발라주시면 되고요. 거품 타입이라 흐리지 않아서 굉장히 편하게 바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바르는 탈모 치료제들에 대해서 되게 걱정들이 많더라고요.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게 쉐딩 현상이죠.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게 바르다 보면 한 2주에서 6주차 그 사이에 갑자기 머리카락이 더 빠져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모발 성장 사이클이 좀 빨라지면서 어차피 나중에 좀 빠지려고 했던 게 미리 빨리 빠진 겁니다. 그렇게 빠지고 난 자리에는 최소 6주 후부터 치료제의 효과가 나니까 걱정하지 않고 사용하셔도 돼요. 이렇게 로게인 폼까지 흡수를 시켰고 이제 그 다음에 스프레이를 뿌릴 텐데 보통 겉에다가만 이렇게 뿌리잖아요. 그러면 얘는 머리 뿌리 볼륨이 죽게 되면 요 헬멧 상태 그대로 다시 주저앉거든요. 그래서 뿌리 쪽에다가 스프레이를 뿌려야 됩니다. 제가 여러 가지 제품을 써봤는데 이 제품이 인위적이지 않게 자연스럽게 고정을 해주면서 뿌린 티도 안 나고요. 세정도 되게 잘 되더라고요. 그리고 겉에도 살짝 입혀주면 끝이에요. 아, 그리고 이 로게인 폼은 이제 약국에서 쉽게 구매를 할 수가 있고 의약품이다 보니까 영상에서 가격을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려요. 개인적으로 이 정도 가격이면 내 머리카락을 위해서 평생 쓸 수 있는 정도의 가격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괜히 막 검증되지 않은 거 이것저것 써보면서 막 돈과 시간과 이런 걸 낭비하는 것보다는 인증받은 제품으로 나 자신한테 투자할 수 있는 충분한 값어치가 있는 제품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오늘 꾸안꾸 스타일의 남자 내린머리 고데기 하는 법을 알려드렸어요. 뭐 여러가지 헤어스타일링을 잘 하려면 이제 손기술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풍성하고 튼튼한 모발이 전 먼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탈모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꼭 세계 최초의 FDA 승인을 받은 로게인, 최초의 폼 타입 탈모 치료제 로게인 폼 기억을 꼭 하시고요. 제가 항상 모든 리뷰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당연히 사용감에는 개인차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구매하실 때 약사분과 충분히 상담을 하셔서 정확한 용법, 사용법 숙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관리하는 남자가 매력적입니다. 또 봐요.